수권 경합에 치중할 때 만상은 연경에서의 대규모 양령실을 대비해서 인삼 교육을 준비했다. 연경에서 열리는 양령실에는 청국 전역에서 약재왕들이 몰려온다 하니 그간에 우리가 확보한 7천 명의 교육량을 거래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물량이 준비되는 대로 내가 직접 상단을 끌고 연경으로 갈 것이다. 황행수. 예, 그러신. 지금 즉시 조선 팔도 송방에 통문을 돌려 송방의 모든 여유 자금을 송도로 보내라 이르게. 예, 어르신. 정도방. 예. 송상에 배정된 7천근 모두를 이번에 거래할 것이니 인삼 물량과 증포설 확보하게. 예, 어르신. 됐어. 만상이 모든 증포소를 선점해서 우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증포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증포소 책임을 맡고 있는 판관에게 뒷돈을 제시해 보았지만 먹히질 않았습니다. 어찌 되느냐? 용영과 풍천 선밭에서 인삼 5천근을, 나머지 2천근은 강화 선밭에서 조달이 가능하여 인삼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으나 문제는 증포소입니다. 5천근이나 되는 만상 물량을 제조하자면 달포는 넘게 소요되는데 그 후에 증포소를 이용하자면 저희는 만상보다 두 달 늦게 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땐 이미 양령시는 끝나 있을 것이고 그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영경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6년근 수삼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찐 뒤 말리면은 담적색을 띠면서 단단해지네. 이건 증포 과정에서 외향을 상하지 않고 적당히 수분을 함유한 최상질의 홍삼인 천삼일세. 이것은 10년 이상 보관해도 썩지 않고 약효는 단연 으뜸이니 거래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네. 예, 어르신. 찾으셨습니까? 지금 본전에 확보된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5만 냥 정도입니다. 네, 지금 송도 유수를 찾아뵐 것이다. 송도의 모든 증포설 만상이 선점한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까지 증포선 조정의 관리 감독하여 운영되었으나 난 우리 송사에 직접 운영하는 증포소를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이 난국을 타개하고 물량을 확보하자면 그 수밖에 없다. 증포소는 세액 때문에 조정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곳입니다. 상단이 운영하는 증포소를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운영은 우리가 하나 관리 감독을 관하에 맡기면 된다. 증포소를 우리 돈으로 짓고 그 운영 자금 또한 우리가 대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 후에 조정에 헌납한다면 허락 안 할 리가 없다. 그렇게 하시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겁니다. 만상을 의식하지 마시고
저희 여건에 맞게 거래하십시오. 여기서 만상에 뒤처지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뒤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연경에 가서 거래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소인도 대방어른의 뜻과 같습니다. 야야야야! 일단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예, 이미 증포서를 신축하고 인삼 증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홍삼 200근을 제조하고 있으니 조만간 송방에 배송된 물량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번 수권 경합에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상단이 운영하는 증포서를 신축하다니 박주명 어린이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요. 송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조선 팔도에 산재해 있는 송방의 자금력과 송상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환의 지급기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니 지금 당장 많은 현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상질의 인삼을 확보하고 있으니 이번 거래에서 송상과 경쟁을 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인삼의 질은 송상의 자금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송상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물량 확보에 주력해 주세요. 우리 도방어른...